애초에 로스타크 M, 그러니까 로아 M은 지금 얼리언 엔진 4로 개발되어 있고 PC 버전 연출을 거기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식을 하고 있다는 작업 정황이 발견되었으니까 얼리언 엔진 4까지 이런 소식이 다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런 말 하면은 왜 로아 개발자들 괴롭히냐 이런 얘기 됐는데 이미 하고 있었어요. 얼리얼 5가 나왔는데 4로 왜 그걸 그게 얼리얼 5는요 개발 인력이 부족 한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얼리얼 4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리얼 4에서 자 얼리얼 4에서 5로 업그레이드는 가능해요. 얼리얼 3에서 4로 넘어가는 거는 거의 백지 상태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작업이 겁나 빡센데 이게 로스타크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추측입니다. 지금 현재 로스타크 모바일이 개발 중. 뭘로 개발 중이냐면 얼리얼 4로 개발 중이에요. 자 얼리얼 4로 개발해서 기존 대륙들 연출을 구현 중이야. 구현 완료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하면서 모바일에 개발하는데 애초에 PC에도 이식 가능한 버전으로 이제 얼리얼 4로 개발을 하는 거죠. 사양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태로 개발을 하고 모바일 버전에 이제 낮춰서 넣는 형태로 로아 M 이게 나올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아 PC 버전에도 얼리얼 4 엔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요. 자 이거를 어디서 이제 단서를 찾을 수 있냐면 최종 TD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RPG 로스타크 모바일 프로젝트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는 최희종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로스타크 PC 버전 국내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2020년 8월에 시즌2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유저분들께서 많은 사랑 보여주시고 계시는 로스타크 IP 이 IP를 이용해서 현재 이제 모바일 버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작의 영광의 벽이라던가 왕의 무덤 같은 유명 시네마틱 던전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스타크 모바일 개발팀 2019년부터 R&D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 이제 100여 명의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언리얼 엔진 4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작의 게임성하고 스토리를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연출하고 진행할 수 있느냐 개발 매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 출시 시점까지 공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지금 매스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군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언리얼 엔진 4 개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 하고 있고요. 자, 이 해당 영상이 언제 거냐면 2021년도예요. 작년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모바일 개발 현재 진짜 굉장히 많은 진척도를 보여주고 있을 거고 진짜 로아온 윈터나 빠르면은 진짜 내년쯤에 그 슬슬 본격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영광의 벽. 자, 이거를 잘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그 100명의 개발자, 두 번째로 얼리얼 엔진 4로 개발, 그리고 세 번째로 영광의 벽, 왕의 무덤 같은 연출을 만들고 있다. 인데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로스트아크 현재 얼리얼 3 지금 이제 PC 버전은 얼리얼 3예요. 제가 아까 얼리얼 3에서 4로 넘어가는 거 아예 백지 상태에서 이제 그림판 켜놓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 둘씩 시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얼리얼 4로 개발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PC 버전을 온전히 낮춰가지고 모바일로 이식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만들어서 이제 영광의 벽, 왕의 무덤이 나온다는 얘기는 겁나 새로운 세계관이 아닌 현재의 로스타크 세계관 스토리와 똑같은 그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로스타크 세계관과 로스타크 직업이 똑같은 모바일 버전을 PC 유저들이 과연 모바일을 할까? 차별점이 어디에서 있을 거냐면 아마 뭐 진짜 큐브 이런 거 이제 큐브 세계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수도 있고 이제 차별점은 뭐 BM 이제 모바일 RPG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이거 과금 유도성 이게 겁나 셀 거다 이게 겁나 세가지고 진짜 사장님들은 모바일 서버 가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마도 다른 게임과 다른 모바일 게임과의 차별점 이거 PC 버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똑같은 거죠. 다른 게임에 비해서 로스타크는 혜자다 라는 소리 이게 과금 유도가 굉장히 혜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또 이제 장점으로 부각시켜서 이제 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아무튼 뭐 모바일은 곧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모바일에서 얼리언 엔진 4를 통해서 그 모바일을 올리고 있다는 거는 PC 버전도 이 얼리얼 엔진 4로의 업그레이드가 머지않았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죠. PC 버전을 4로 올리면서 크로스 플랫폼까지 지원하려는 그런 것까지면은 진짜 갓이죠. 갓
약간 좀 그 로스트아크 모바일이 나오게 되면은 그 모바일에서는 강조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여기서 연출력을 이용해서 군단장 레이드에서의 엄청난 전투 이런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모바일 게임 MMORPG는 보통 그거 아닌가? 다른 플레이어와의 경쟁이 조금 우선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막 툴루비크 스타르가드 이런 것만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써먹을 수도 있나? 운명의 전장에서 무기 강화 단계 이런 거 적용돼서 막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왕의 무덤이랑 영광의 벽 같은 연출을 재현해서 한다는 거는 기존 MMORPG의 틀을 유지한 채로 뭔가를 한다는 건데 좀 감이 안 잡히네요.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감이 안 잡히는데 아무튼 PC버전과의 차별성은 있어야지 PC를 하는 사람도 모바일은 해보겠죠. 그렇습니다. 로아 모바일과 얼리어렌즈 4와 앞으로의 로스트아크 와 어마무시하죠. 솔직히 백지상태 초기화 티어4? 이거 그러고 보니까 진짜 티어4로 넘어갈 때 얼리어렌즈 3에서 4로 넘어가는 게 있으면 진짜 좋은데? 제가 아까 예상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군단장 레이드를 카멘이 마지막이잖아요. 군단장 레이드가 끝나요. 그거 이후에는 혼돈의 가디언이 등장해. 그리고 신성제국 세이크레아가 나오면서 카제로스의 부활에 일조하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카제로스가 부활이 돼. 1부의 스토리가 종료돼요. 그러고 나서 2부 스토리 로스트아크가 시작되는데 대격변 빅뱅 이런 걸로 아크라시아 지형이 변경될 거예요. 당연히 아르데타에는 쿠르잔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크게 변경되겠죠. 황폐화된다든지. 그래서 대륙 확장과 지형 변경을 통해서 아크라시아 대륙이 바뀌면서 티어4가 시작됩니다. 24년도 여름 예상해둡니다. 여름에서 겨울 이때 플러스 하나만 더 할게요. 이때 플러스 얼리얼 4 업데이트까지 그리고 모바일 버전 로스트아크는 일부 스토리로 시작하는 거죠. 모바일을 하는 사람들은 PC버전이랑 결국에는 별개예요. 유저때가 모바일 버전을 하는 유저가 있고 PC버전을 하는 유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MMORPG 유저층은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유저층을 노리는 게 로아 M일 거야. 그래서 난 PC버전 너무 하드코어해서 못하겠는데? 라는 유저들이 건드리게 되는 게 아마도 로스트아크 모바일일 거야. 그러니까 PC 유저들은 전혀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도 되는 스토리가 다를 것도 아니고 진행되지만 우리보다 늦은 버전이 모바일 버전이 될 거야. 그 신규 직업들 추가되는 것도 모바일 버전은 또 이제 따로 가겠지. 모바일 하는 사람은 모바일로만 해. 과금 유도라든지 이런 이제 BM 구성이 완전히 다른 거겠지. 벌써부터 또 이제 근데 이번 겨울이 기대가 되고 내년 여름이 기대가 되는데 정말 많다. 정말 많아. 그렇습니다.